나 나연 나 짝사랑 했었잖아. 아니야, 야 너네 집에 소주 있어? 원래 완전 깡 소주. 사랑이 뭘까 봐. 나밖에 없지? 뱀가워요. 따란 15 버튼이 왔어요. 따란. 야. 그리고 하나 더. 태국에서 뱀집에 대한 편지인데. 네, 첫 번째 손님 혜은님, 그리고 사쿠라님, 예나님, 타나카님, 그리고 마지막 풍자님까지만 이제 있는데, 저는 뱀뱀이를 오랫동안 봐왔는데 진짜 내가 뱀뱀 팬 해야겠다 한 지 몇 개월 안 됐어. 근데 그 중 하나 이유도 뱀집 때문이라고 써져 있고요. 뱀집 덕분에 또 이렇게 팬 한 분이 늘어나네요. 어우, 너무 좋아. 일단 저는 베트남이랑 태국을 갔다 왔는데요. 오늘 좀 급하게 이렇게 입국하자마자 이 손님이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유독 뭔가 떨린걸요? 어, 뭐야. 왔네. 들어와요. 야, 오랜만이다. 진짜 선생님. 완전 편하게 입고 왔네. 선생님. 잘 지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버린데도 상관없어. 지금 이 감정이 순간이라 해도. 나 근데 진짜 하고 싶었던 거 있었어. 아 뭐? 어 해. 나 이미 포기했어. 어 왜 포기해? 아 그래. 나 이미 포기했어. 아 초대장. 그래? 아, 초대장. 우리 지우 누나 아, 이렇게 민망하다. 초대하니까 뭔가 어색한데 좋은 시간 보내고 미국 갔으면 좋겠다. 뱀집 기운을 받아서 미국 얼렁 대박 나게. 얼른이 아니야. 일정. 아 일정 대박나게. 에이, 오랜만이다. 너무 고맙네요. 먼저 아니에요. 이렇게 오고. 네, 미국 간다고. 맞습니다. 그런데 얼마가? 2주. 2주? 일단 많은 분들이 저랑 지원 누나가 친하다는 걸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제가 한국 오고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네, 이렇게 좋은 친구 사이로 지내왔고. 놀랍게도 뱀뱀은 저보다 키가 작았습니다. 맞아요. 제가 160인데 저 처음 이제 140 진짜 여기 막 이랬는데 143이었습니다 뭐야 얘기는 이랬는데 동갑이었어. 근데 그래서 제가 누나라고 부르게 됐었어요. 동갑인데. 맞아. 우리 어떻게 친해졌지? 그냥 너무 어릴 때부터. 너가 너가 회사에 몇 살에 들어왔어? 14살. 그럼 14살 때부터 친구인 거니까 지금 13년째 친구네. 오래됐어. 어, 뱀뱀이 그냥 너무 가족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발음 잘해주세요. 가족? 가족? 난 연습생 때 너랑 어떻게 대화를 나눴고 이런 건 기억이 이제 안 나. 나도 없어. 그치? 난 오히려 나연 나랑 얘기 많이 했어. 아 진짜? 난 나연 나 짝사랑 했었잖아. 기억하잖아. 넌 정말 뭐 가리는 게 없고 다 숨기는 게. 편집 뭐 알아서 하는 걸로. 멋지다는 뱀만. 아 그때 나는 저기 14살인데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치, 언니 이뻤지. 첫인상은 기억나? 나? 그냥 진짜 귀여웠어 너. 진짜? 솔직히 지금 이렇게 큰 거 보면은 아 내가 옛날에 알던 그 뱀뱀의 이미지가 아닌데 이런 게 있어. 지금? 그래도 나 얼굴 그대로 컸는데. 아 근데 어, 늙은 거야 그냥 조금만. 좀 늙었어. 누나? 누나 이제, 똑같아. 이제 좀 나 똑같아? 아 그래? 근데 맨날 보면 그냥 생얼 로 보는데. 그치. 그냥 거의 곧 잠들 복장. 그러니까요. 원래 그 아무리 친구 만나도 어느 정도 좀 신경 쓰는데 우리 둘이는 그게 그래? 없어. 누나 보면 나 별로 관심이 없잖아. 이제 아니 그 약간 너무 편 당연한 얘기지. 너무 편하니까. 그치. 이거 생얼 얘기하니까 저 생얼 연애 1등 지호. 어 맞아. 맞아. 똑같아. 똑같아. 똠얌꿍. 네. 볶음밥. 파타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 튀김. 아니 나 태국 있다 왔는데 2주나 있다 왔는데 또 태국 음식이야? 내가 먹고 싶어. 아 알겠어. 내가 먹을 거야. 그러네. 너 태국 갔다 와가지고 그 생각은 못했네. 아니야 괜찮아. 누나 먹고 싶은 거 먹어야지 손님인데. 오케이 그럼 낮술 시작해볼까? 근데 무슨 맛인지 궁금했어. 비비요? 어. 맥주 원래 안 먹잖아. 나 근데 요즘 좀 먹어. 아 좀 먹어? 어. 원래 그리고... 완전 깡 소주 파인데. 그러면 오케이. 잠깐만. 뭐 도와줘야 돼? 아니 가만히 여기 있으면 돼? 뭐야 평소대로 뭘 도와주지도 않았는데 이거 촬영이니까 말이라도 해봤어. 말이라도. 근데 누나 오늘 진짜 잘 왔어. 왜? 오늘 풀이야? 아니 굉장히? 오늘 특별하게 캔디 왔어. 어?
대박. 처음에는 이제 병으로 가고 이제 오늘 처음으로 캔이 왔어. 근데 나 누나 궁금한 게 먼저 연락 왔잖아. 그 뭘 봤어? 성혜은님 나오신 거 편을 보고 아 그거 봤어? 너무 재밌는 거야. 그러다가 다가 그 다음 너무 웃긴 거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얘는 왜 나를 안 부르지? 솔직히 내가 한 번쯤은 나올 법하지. 당연하지. 내가 이쯤에 그래도 네 친구 중에 좀 많이 온 편인데. 많이 온 편인데. 그래가지고 그래서 연락을 했지. 난수익이 누나 너무 먼저 연락을 해서 너무 고마웠어. 솔직히 먼저 누나 한 번만 나와줘. 이건 너무 좀 그렇잖아. 나밖에 없지? 너무 고마워 진짜. 크, 일단 짠해볼까? 비비어. 비비어. 야. 예스. 아 역시 캔이야. 탄산이 완전 살아있어. 괜찮지 않아? 오, 너무 맛있는데? 괜찮지? 오, 원래 근데 뱀이 집에 오면은 이 소파에 앉으면 안 되고 항상 여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네, 아 이게 에피소드 하나 얘기해줘도 돼요? 닭발이 기억나? 근데 곱창이었어. 곱창이었나? 제가 곱창을 시켰어요. 와서 갑자기 진짜 이 자세로 먹어. 먹고 그리고 10분 후에 바로 갔어요. 아니야, 바로 간 거 아니야. 바로 갔어, 그때. 아니야. 그래서 내가 아니야, 진짜 야, 밥 너네 먹으러 집에 왔거든. 소주 있어? 이러고 나 혼자 아까, 혼자 소주 엄청 먹었잖아. 너 같이 안 먹어주고. 진짜? 아니, 한 시간만 있... 아닌가? 아니야. 난 왜 내 기억을 그냥 먹고 바로 갔지? 아니야. 아 그래? 그날 좀 서운했어. 왜? 야, 난 혼자서 먹었다니까? 아 그래? 아니, 나 맥주 마시지 않았어? 마셨던 것 같은데. 아 그래? 아 누나 일단 그럼 술 마실 때는 트와이스 말고도 뭐 다른 사람이 있는지. 근데 나는 술을 마시면 약간 제대로 먹는 거 좋아해가지고 진짜 편한 사람들이랑 먹게 되는 거 같아. 제일 많이 마시는 건 정연이지. 누나 잘 마셔? 정연이? 좋아해. 아 잘못 마시는구나. 좋아하기만 하고. 정연이 아니면 뭐 오모, 나연 언니, 채영이 뭐 이렇게가 술 좀 먹고. 나 맨날 술 못 먹지 않니? 근데 언니는 그 분위기를 너무 너무 좋아하는구나. 맞아. 저번에 한번 같이 한잔했을 때 한 캔으로 한 맞아, 4시간 먹는 거 같은데. 맞아, 정확해. 그럼 트와이스 말고 막 세정이. 그치. 세정이는 진짜 신기한 게 나랑 주량이 똑같아. 나 이제 더 먹으면 진짜 취할 것 같다. 나 지금 알딸딸하다 그랬더니 자기가 똑같대. 아 그럼 조절해? 거기서 멈추고 막 그러는 거야? 아니. 아 그럼 끝까지 가는구나. 그게 끝이지. 주량은? 근데 주량을 제대로 공개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오케이 그러면 주량 한 번 최초 공개 한번 해줘. 진짜 컨디션 좋은 날은 3병 정도 3병, 한 병 반에서 두 병 먹었는데 이제 한 병만 먹어도 취해. 취해. 원래 진짜 샜는데 누나 취한 거 본 적이 없어. 그나 지금 또 본 적이 없어. 근데 그거는 내가 센 게 아니라 너가 약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거지? 응 했지 많이. 많이 줄었어. 많이 줄였어? 아. 늙은 거야 이제. 에이 아예 97이야 무리하지. 90대야 금방이야. 좋은 생각을 해야지. 왜 자꾸 나 늙었다. 아니 우리 20살 그거 좋지 않아. 안 된 거 같.. 그 된 지 얼마 안 된 거 같지? 지금 벌써 27이야 그치. 누나 빠르니까 28이네 아니야. 아 이럴 때. 나 빠른 버린 지 오래됐어. 너 이거 나간다고 다른 멤버 알아? 응. 다른 멤버 안 보지, 뱀지? 아니 애들이 그랬어. 야 나 그때 너랑 카톡하고 있었을 때 안무 연습 중이었거든. 그래서 내가 뱀집 나갈 사람 이렇게 물어봤어. 아니 뱀집 보는 사람 이것도 아니고. 아니 지금 스케줄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아 솔직하게 멤버들 모르고 대답해. 아 그래서 멤버들이 그 얘기했어. 궁금하지? 간단해. 아니 별로 안 좋은 거잖아 그러면. 아 안 좋은 얘기 아니야. 아, 멤버들이 다 봤대 뱀지. 그러니까 우리 나오면 진짜 재밌겠다 했는데 내가 그때 우리 촬영 날짜를 조율 중이었어. 스케줄 우리 진짜 안 맞았잖아.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괜찮아? 이랬더니 애들이 다 아 이렇게 된 거지. 왜냐면 진짜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치. 이해해. 괜찮아. 누나만 나왔으면 됐어. 보고 있어? 보고 있어? 그래서 이 다른 멤버는 나한테 그렇게 연락하지도 않아. 화수 연애 때 딱 세 명? 누나랑 나연아 진짜 연락 많이 왔어. 둘 다 환장해가지고. 채영이는 그래도 종종. 채영이는 원래 두루두루 생각보다 사람을 잘 챙기는 편. 내가 환승연애 볼 때 당시에 나 근데 진짜 과몰입이었던 게 나 막 헤매하다가 막 눈물이 나는 거야. 잠시만 진짜 죄송해요. 스태프분들이 짜증 나는데 그런 거. 아니 그래서 너무 죄송해요. 쟤는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그랬었어. 진짜 좋아했었어. 그러면 뱀집 나갔을 때 박지영 PD님 뭐 알아? 근데? 모르실걸? 나는 JYP 나오고 나서 나는 박지영 PD님이랑 일단
잘 지내. 회사 나오고. 너랑 나랑 셋이서 술 먹었어. 같이 있었잖아. 맞아. 피니 갑자기 너구리 끓여달라고 해서 끓이고. 맞아. 근데 내가 이거 유기농 아닌데요? 그랬는데 그냥 끓여. 끓였잖아. 먹어도 돼? 먹으면서 해야 돼. 야 이거 맛있다 이거. 이거 닭껍질이야? 응. 닭껍질 먹어야겠다. 나 이거 너무 많이 먹었어 2주 동안. 미안하다. 그래도 회보다 나. 괜찮아? 나? 응. 괜찮긴 한데 나 이제 오늘 안무 영상 촬영 있어가지고 이제. 안무 영상 그 신곡 그거 때문에 찍는 거지? 맞습니다. 미니 앨범 12집 앨범명. 앨범명은 Ready to be. Ready to be. 탈출곡. 제목 Set me free입니다. Set me free. 앨범 때문에 미국도 가는 거예요 지금? 그쵸. 오케이 오케이. 미국에서 엄청 좋아하겠다. 그래. 그럼 미국에서 그 첫 그 무대 첫 공개 하겠네. 와 스케일이 많이 커졌다. 그니까 완전 커가지고. 그니까. 근데 또 그런 마음이 있다. 벌써 시간이 8년 차, 9년 차가 됐잖아 우리가. 근데 이게 얼마나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 누나 리더고 트와이스는 진짜 끝까지 갈 것 같은데. 나중에 흰머리 돼도 막 Shut up baby 이랬으면 좋겠는데. 우리 그거 제일 고민이야. 왜? 나중에 우리가 봐? 진짜 나이가 많이 들었어. 막 지금도 막 카라 선배님이나 손예진 선배님들 하잖아. 그치? 우리는 더 나이가 들고 만약에 그런 걸 하게 된다면 우리 노래 막 티티 막 이런 거니까. 왜? 난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민망할 것 같아. 왜냐면 난 지금도 가끔씩 민망할 때가 있거든? 무대할 때? 제일 민망한 노래가 뭐야? 우리한테는 딱 좋아하거든? 딱 좋아? 왜? 딱 좋아 정도면 괜찮지. 완전 귀여운데? 아, 이런 느낌이구나. 일단 샤샤샤는 진짜 못하겠어. 그래서 우리가 취업을 안 한 지 진짜 오래됐어. 아, 그건 해야지. 그거 트와이스의 초심이잖아. 그리고 What is love도 조금 민망해. 뭔가 사랑이 뭘까? 막. 그리고 내가 마지막에 엔딩 때 떨어. 이거 하면서 이렇게 엄청 지금 그 음악 방송 못 보겠어. 봐봐요 아이돌만 나오면 엔딩 요정이 너무 힘들어. 옛날이 좋았어. 나는 진짜 힘들었었던 게 팬씨 활동하고 있을 때였는데 팬씨가 약간 장미가 나와 뮤비에. 장미에 약간 찔린 척 하면 아! 이거 하라는 거야. 내가 걸렸네 멤버들이. 이제 점점 세지네 이게. 그래서 너가 누나 이거 뭐냐 킥킥킥 하고 보낸 적 있었어. 아 내가 보낸 적 있었어? 누나 이거 뭐냐 킥킥킥. 아 진짜? 그래서 내가 제발 그치. 하지 말라고 그랬었지. 근데 그게 있어. 우리 실제 아니잖아. 엄청 그치. 털털하잖아 누나. 근데 막 무대에서 서로 그 모습 보면 좀 가끔 못 보.. 좀 보기 힘들지 않아? 난 너한테 그렇지 않았는데. 내 거 안 보니까. 아 우리 활동도 같이 했잖아. 아 그치. 리본 아 그래 리본도 막 귀여운 척 하잖아. 귀여웠어. 되게 힘들지 않아? 전혀. 그러니까 원래 그런 애 아닌데. 아니 약간 근데 우리 팀에서 너는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그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 없는 가족 같은 동생의 느낌이야. 그래서 뱀뱀 또 아이고 귀엽네 약간 이런 느낌이지. 솔직히 막 이제 좀 섹시한 컨셉이나 이런 거 볼 때 되게 멋있어 나는. 그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필 스페셜? 필 스페셜 맞아. 이렇게 최고지. 옛날 거 볼 때 진짜 멋있다 생각을 했는데. 진짜? 뭐 이런 거 보면 가끔 나도 좀 눈 감아. 나도 감아. 그건 이해해. 아 이해해. 알겠어. 이해해. 그럼 이번에는 어떤 컨셉인데? 이번에는 포인트 안무가 약간 포박이 돼 있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포박 돼 있는 걸 물고 뜯어. 포박? 포박. 묶여 있어. 묶여 있어. 아 묶여 있다고. 하고 물고, 물고 뜯어. 뜯어. 좀 세. 그럼 이게 엔딩 요정이 막 이렇게 해달래. 막 마지막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방금 네가 그걸 한 개 킹 받았어. 아 그래? 내가 봤을 때 아마 지금 연예인 중에 난 누나랑 제일 친할걸? 진짜? 누나랑 소미? 그러면 은우? 차은우? 얘는 매 생일 일바로 맨날 연락이 오더라. 맞아. 누나는 안 보내더라 내 생일. 뭘 축하하는 거지 알아서. 넌 보냈어? 응. 보냈나? 보냈을까? 안 보냈을까? 나는 새로운 얼굴 잘 안 보고 그냥 그치. 다 걸러내면서 남는 사람은 남는데 근데 누나는 끝까지 남더라고. 진짜로. 이거 진심이야. 맞아. 변함 없어.
나는 너가 힘들어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 그러니까 진심으로 심적으로 힘든 거를. 아, 그치. 어, 얘기 안 하지 잘. 어, 작년 초에 너가 진짜 너무 힘들다고 하는 거야. 내가 뭐 얘기했지? 기억이 안 나. 그래서 내가 너를 밥을 해줬어. 그래서 밥 해주면서 너랑 얘기했잖아. 어, 맞아 맞아. 그때 멸치랑 막 생선 이런 거 막 한국식 집밥을 해줬는데. 해줬는데 기억나. 그거 해주면서 너 얘기를 듣는데 뭔가 너랑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 거야. 어, 나 기억난다. 맞아. 근데 내가 그때 진짜 마음이 안 좋았어. 어, 그때는 좀 힘들었지. 난 솔로 했는데 막 안 된 것도 아니고 근데 잘 된 것도 아니야. 그 애매하게 약간 소금물이랑 민물 만날 때 그 중간 있잖아. 뭐야? 표현력. 뭔가 애매하잖아. 근데 그게 진짜 싫어. 어디 가서 막 자신 있게 뭘 하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그랬었던 거 있었던 것 같아. 내가 약간 사람 만나면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 어. 당신의 인생의 최종 목표? 이걸 내가 꼭 물어봐. 왜냐면 내가 그게 뭔지 모르겠었거든. 그래서 너의 그것은 무엇이야? 아, 누나 거부터 한번 얘기해 줄래? 궁금한데. 내 인생의 최종의 목표는 행복하게 사는 것. 어, same. 어. 진짜. 근데 솔직히 최종 행복은 다 내려놨을 때 그 느끼는 행복이라고 봐. 어, 맞아. 나도 똑같아. 뭔지 알지? 그래서 얘기를 더 못하겠는 거야. 약간 어. 어쨌든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그럼 미안한 거야. 그래서 얘기할게. 그럼 누나 언제쯤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아? 트와이스 끝나면? 오, 빡센데. 근데 나는 나한테 그 너무 팀이라는 어. 의미가 너무 커서 그렇게 그치. 하고 싶어. 그래 트와이스 영원히 안 끝낼 수도 있잖아. 그럼 좋지. 그럼 감사하지. 그럼 계속 해야지. 어. 나는 내가 다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나 다리 부러지면? 이런 얘기 하려 했었거든. 다리 부러지면? 그럼 이제 춤 못 추잖아. 그럼 다시 붙이면 되잖아. 진짜 티네. 나 F야. 아 F야? 그래. 어떻게 붙여 다리? 뭘 붙여? 이거 깁스하고 좀 붙어. 오늘 뭔가 오랜만에 거의 최초로 좀 깊은 얘기를 해봤으나 좀 민망한다. 오케이 한동안 연락하지 말고 우리 그 이 민망함이랑 이 어색함은 좀 회복되고 그때 그래. 다시 연락하자. 올해 목표 아니면 오늘 추억을 써줘. 박지효 인생 대박 나기. 지금 이미 대박 났잖아. 아니 난 욕심 많아. 지금은 몇 프로 왔어? 한 30? 그밖에 안 됐어? My brother, my brother, welcome back. 형 집 오는데 왜 이렇게 멋있게 입고 왔어요? 아 그러니까 파자마라도 입고 올걸 그랬어.